창세기 1장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때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입니다. 자, 빛이 뭐냐? 여러분 딱 보면 형광등이 보이죠? 이런 게 빛인 거죠. 간단히 말하면. 아, 그러면은 이 빛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자, 이제부터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제 고등부 목사를 했습니다. 아, 고등부 부목사를 했는데 수련회를 했단 말이에요. 수련회하면은 어디로 왔었냐면 요 옆에 수동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 가서 이제 기도를 확 했습니다. 수련회를 뭐 막 이틀, 삼일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막 집회를 해요. 막 집회를 하면요. 여기서 바로 하니까 우리 병원의 간호사님들도 몇 분 와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무슨 영역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하이튼간에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엄청나게 쫓아냈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왜냐면요. 예수 믿는 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마귀랑 싸워서 마귀를 이기는 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그런데 애들이 이제 팍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게 확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한 영이 훅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상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집회 가운데 귀신 확 드러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없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게 확 드러나면요.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마치 무당이 접신하는 거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뭐 17, 18, 19인데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면서 다른 인격이 확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면 본인이 그때의 기억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래 왜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 안 바뀌어지는 거. 그러니까 무당이 왜 신이 딱 들리면은 자기 인격이 쑥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귀신만 하고 막 갑자기 뭐 죽은 시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 안에 이제 확 숨어있던 게 확 드러나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게 확 나와가지고 말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막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애 하나, 엄마는 또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아빠가 이제 알콜 중독이었는데 엄마는 여기서 우리 이제 또 치료 잘 받다가 돌아가신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영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막 있었어요. 기존에 그런 게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예배를 드는 애들이 그런 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막 놀라셨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놀라가지고 이제 그래도 성경을 다 보신 선생님들이고 교사님들이고 다 믿음 있으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갑자기 팍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름대로 애 하나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둘씩 붙어가지고 막 셋이 붙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딱 보는 거죠. 관계상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데 그게 이제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성령으로 확 제압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확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놀래가지고 나중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아, 연 목사님은 영권이 세다. 야 어떻게 우리는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니까 이 귀신이 쫓아나고 영적 제압이 되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게 영권이 세고 신령이 세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주일인데 내가 무슨 영권이 있어.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집사님이 기도 안 하고 영권이 없어서 귀신이 그렇게 제압이 안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신성시하고 사람을 우상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왜 그 선생님들은 3시부터 났는데 제가 가라니까 순간에 1초 만에 제압이 돼버리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뭐를 만드셨다고요? 이 형광등이 비치죠? 그런데 평소에 여기 우리가 카텐을 쳐놓으니까 깜깜하거든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깜깜하면 어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설명하면은 아, 마귀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혹은 더러운 영의 역사다, 귀신 역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속에서 이게 팍 숨어서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볼 수, 이게 어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실에 딱 와서 예배 준비를 하려고 스위치를 킵니다. 바로 저 벽에 붙어 있는 거를. 키면은 예를 들어서 형광등의 빛이 쫙 발사가 되는데 빛하고 어둠하고 엄청나게 막 고통스럽게 싸우다가 막 어둠이 너무 세가지고 빛이 막 못 들어가다가 어떻게 어떻게 간신히 이겨가지고 밝아진 비가? 아니죠?
스위치 눌렀다면 그냥 환해집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분명히 믿으면요. 아, 빛은 성령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구나. 이게 분명히 믿어지면요. 저기서 막 귀신 역사가 팍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가서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져서 불 켜면 빛이 0.0000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어둠을 확 제압하고 물리치는 것처럼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아 여러분 형광등 켤 때 형광등 불빛하고 어둠하고 싸워?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가서 기도만 하면 내가 무슨 뭐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이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야. 하면은. 그러면 그 교사님들은 왜 안 되냐. 제가 그분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되냐면 이래서 그래요. 그분들은 벌써 믿음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스타워즈라고 예를 들어 영화 보셨어요? 스타워즈? 거기 보면 다스베이더스라고 아주 이 다크포스 어둠의 힘을 쓰는 아주 강력한 존재가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다스베이더스? 시꺼먼 이거 쓰고 그냥 이거 다니는 다스베이더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다스베이더스가 그게 스타워즈가 하도 히트를 쳐가지고 막 텔레비에도 그런 빗대가지고 많이 표현하는 나중에 어둠의 힘이 강해 보이는 그런 뭐 캐릭터가 있으면은 야 거의 다스베이더스급이다 이런 말도 막 써요. 요새는 아주 상용화가 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영적전쟁에서는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저 마귀를 쫓아내는데 저 귀신을 쫓아내는데 쟤랑 나랑 엄청나게 내가 다스베이더스랑 맞서 싸운 것처럼 스타워즈의 그 루크 스카이워커라고 좋은 사람 나오거든요. 그 사람하고 다스베 싸우다가요. 루크 스카이워커가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 깨지다가 어떻게 막 죽을 꼽이 하다가 간신히 이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마귀가 엄청 센데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내가 엄청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간신히 이길까 말까. 이름은요. 그거를 누가 먼저 하느냐? 귀신이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벌써. 아 쟤는 나한테 두려움을 품었구나. 쟤는 나한테 겁을 먹었구나. 거기서 조금 나아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야 이거 귀신 쫓는 길을 잘못했다가 나한테 들러붙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까지 합니다. 아, 그러면 귀신이 그걸 또 그 생각을 귀신처럼 봐가지고 아 쟤는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들러붙을까봐 걱정하네. 그럼 생각해봐. 들러붙을까봐 걱정하는 사람한테 더 들러붙겠어요? 아니면 안 붙겠어요? 더 들러붙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 저기 지금 뭐 저런 게 있어? 그래?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제압하실 거예요. 능히 제압하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고 이기신 분이신데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기는 거지 하고 벌써 내가 이긴 자로서 봐야 됩니다. 이긴 자로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되고 야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야지 당연히.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귀신을 때려잡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어이, 귀신이 나를 무서워하지 내가 귀신을 무서우면 되겠냐? 해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요 귀신이 벌써 알아. 벌써 알아. 그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아 지금 뭐가 막 꿈쩍꿈쩍 된단 말입니다. 뭐가 이렇게 막 꿈쩍꿈쩍 된단 말이에요. 어? 이런 게 만약에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자신감 있게 기도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감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민주당 앞에서 차별 주는 망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정의당 앞에서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정의당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의당 대표가 여자 국회의원을 성추행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건 처음이네요. 당대표가 여자 국회의원 현역 의원 성추행한 거를. 아, 여러분 국회의원이 성추행 당하면은 안 되지 않아요? 물론 일반 여성도 당하면 절대 안 되지만 아니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인데 성추행을 당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서 정의당이 확 꼬꾸라지니까 이제 차별금지법 하겠다는 동력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겠다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아니 보니까 요새 민주당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막 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처음에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60%가 넘었어. 우리가 처음 앞에 기도할 때는.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제가 막 민주당 앞에 간다고 다 말리는 거야. 민주당이 지금 어떤 당인데 국회의원이 180명이고 국민 지지가 60%고
20년 대통령 하겠다라고 그때는 막 큰 소리 막 쳤었거든요. 야, 거기가 어떤 데인데 그 앞에 가서 그냥 아니 염하수 원장은 개인인데 기도하면은 그냥 발표 죽는다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민주당이 나를 무서워해야지 내가 민주당을 왜 무서워해. 국회의원 계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지. 180명이면 다냐? 예수님은 하나라도 충분한데? 어? 나는 뭐 두려운 게 없더라고.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이 막 기도 매주 갈 때마다 지지율이 막 10%씩 떨어지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그러다가 대장동 터지고 뭐 터지고 하더니만 막 난리가 나버렸어. 요새 가보면요 거기 완전 추석집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지방선거가 또 6월달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어이 민주당이 막 어려우니까 웬 박지연 씨라는 젊은 여성분을 당대표 비슷하게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민주당을 지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아니 이 젊은 박지연이라는 분이 그 전에 뭐 하시던 분인지 나는 몰라. 나는 뭐 예수님과 관심 있지. 잠깐 뭐 정치 관심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딱 그 자리에 올라가더니만 기자회견을 탁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이 자리에 왔다! 뭐 이러는 거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법이거든요. 자기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국민들한테 사과도 했어.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실망드린 거 죄송합니다. 90도로 막 절을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국민들의 기대에 맞는 민주당이 될 테니까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넣는 거야. 아니 여러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이상하니까 국민들이 아니 집 한 채 살 수 있냐고요 요새. 그리고 집이 올라도 소용이 없어. 왜냐면요 내 집만 올라가 다 올라가지고 이거 팔아봤자 돈도 안 돼. 그럼 결국에 개인의 값만 올라가지고 세금만 많이 내고서 보유세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나는 그 사람은 지구상에 손꼽히는 천재일 거라고 생각해. 뭐냐면 부동산 값을 다 올려서 세금을 다 그냥 확 걷어버리자. 전 국민 나라들 세금을 그냥 확 걷어버리자. 그래서 한번 야 만약 그렇게 생각한 거라면 나는 완전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도 소용이 없는 거지. 아니 올르면 내가 팔아가지고 돈이 남아야지 되는 거지. 딴 집도 다 올랐는데 이사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유세라고 엄청나니까 세금만 막 내는 거야. 세금만 막 내는 거야.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집 올랐다고 그냥 막 세금만 계속 내는 거야. 세금만.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온 돈은 없는데 막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나 봐. 그런 상황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막 이 집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없는 사람들은 뭐 집 사지도 못해 이제는 그게 더 힘들고 그러니까 막 지지율이 떨어져도 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되냐고 안 되고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야 기도하자 계속 기답니다. 계속 기댔어. 기댔는데요 또 이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막 이렇게 잘 안 됐잖아요. 엄청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민주당 앞에서 우리는 또 매주 기도하니까 딱 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앞에 모여가지고 막 시위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20대, 30대 젊은 여성 강성 민주당원들 지지자들도 와가지고요. 막 크게 합니다.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집회를 크게 하는 거야. 특히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민주당과 바람에서 막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나 딱 봤어. 보니까 아니 여러분 20대, 30대 여성이면은 박지원 위원장이 그때 사임하겠다고 사표를 딱 낸 상태였거든요. 내가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내려오겠다. 사직서를 딱 내고 이제 내려오는 자리니까 야 박지원을 살려야지 사표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럴 것 같잖아. 그쵸? 20대 30대 젊은 여성 민주당 강성 지지자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뭐라고 하나 딱 들어보니까 박지원이는 사표 낸 것은 기본이고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막 여자애들이 대응을 하는 거야. 젊은 청년 여성들이 막 사과해라. 그런 나쁜 XX 우리는 사랑이 있으니까 심한 말 못하잖아.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니까 말을 엄청 심하게 하더라고. 막 너 때문에 그냥 졌다. 야 너 그냥 뭐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박지현 씨는 다 그런 거 전해 듣지 않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 내가 볼 때 한국에서 살면은 굉장히 당분간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외국에 가서 몇 년 있다 오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 들 정도 너무 심하더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사람을 하나 그냥 잡아 죽이두구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선량하고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 무섭더라고. 말하는 거 막 하는 거 제스처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런데 내가 속은 좀 후련했어 솔직히. 그 왜냐면 봐봐 이 하만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학살을 내다가 나중에 본인이 장대에 매달려. 본인이 그거를 알아야 돼. 그거를 아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되면은 세상 다 갈린 것 같아도 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는요 장대 잡아가지고 올려버리신다니까. 내가 보니까 딱 그렇게 딱 그렇게 됐어. 딱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에서 차별금지 하겠다는 말도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이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쑥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아유,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야, 민주당이 어떤 당인데. 야, 박지원, 완전히, 이제 제가 세상 말을 좀 죄송해요. 완전히 독한 여자 같은데, 얼굴이 단지 막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꿈쩍이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지구 들어가는 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그냥 벌써 하려고 다 보고 계시는데도 내가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벌써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대도, 어?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나한테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능히 성령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요. 그 역사가 그냥 한 달도 안 돼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막 기도를 하면은 엄청 막 그 정치적으로 뭐 그럴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막 세상 데모 집회하는 식으로 우리의 혈기 막 인간적인 그냥 막 센 거 있잖아요. 막 세게 나가는 거. 그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큰일 나면. 진짜 기도해서 성령님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뿐이에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우리 잘하는 거 찬양하고.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어? 영적인 거. 그냥 빛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돼. 그런데 막 세상 집회가 보니면 막 심하잖아. 말도 심하고 그냥 막 너무 과격하게 하고 막 폭력적이고. 절대 우리 예수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빛만 팍 기도 가운데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창조 역사대로 팍 빛만 집어넣으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매주 기도를 하는데 어이구 막 어제도 토요일에 기도를 하는데요. 청년 하나가 랩이라고 아세요? 노래하는 거 랩? 네. 그거 막 전공하는 청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수 지망생이죠. 열심히 지금 훈련 받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예수 믿은지도 오래 안 되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걸 딱 보니까 막 방언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방언이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 기도에 오게 한 3일 전부터 계속 방언 달라고 마음속으로 막 뜨겁게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기도하면서 나도 방언 주세요. 나도 방언 주세요. 나도 방언 나도 방언 나도 방언 나도 방언 막 이러고 다녔나 봐. 그런데 토요일날 막 민주당 사회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은 거야 친구가. 갑자기 뭐가 찌리리리리리리 오더니 입이 알랄랄랄랄한테 방언이 돼버렸어.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나 방언 받았다. 얼굴이 빨개져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찌리리리한테 얼랄랄라. 여러분도 찌리리 얼랄랄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은 왜 좋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요. 한 10km 떨어진 지점을 갑니다. 그러면요.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걸어가면 힘이 들겠죠? 이 더운데 여러분 오늘 얼마나 더웠죠? 이런 날 내가 등 하나, 이 등에다가 짐 하나 메고 10km를 걸어보세요. 얼마나 덥고 힘들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괴로워, 괴로워, 이러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착 가면요. 에어컨 틀었지, 짐은 트렁크에 넣었지,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이런 겁니다. 방언을 하면요. 한 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냥 자동차에 에어컨 틀어놓고 짐 딱 트렁크 신하고 가는 거랑 비슷해. 그냥 음악도 틀어놓고 막 찬양도 틀어놓고 가는 거 비슷해. 너무 편해. 그런데 방언을 못하면요. 너무 힘든 거야, 이게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여러분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 중에 한 시간 나는 기도가 너무 쉽다 이런 분 있으면 속으로만 한번 나요 한번 해보세요. 거의 이게 힘들어. 거의 힘들어. 그런데 방언을 하면 쉬워.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기도가 많이 막 올라가는 거죠. 많이 기도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우리가 팍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이 청년이 그렇다고 팍 막 누가 안수 기도해가지고 방언은 터질지어다 방언을 주옵소서 벌러시절로 벌러다가 마시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한 게 막 안수기도 그게 아니고 그냥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야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이제 방언을 못하면 나도 마음속으로 그냥 밥 먹을 때도 주님 방언 주세요 주님 방언 주세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목욕을 할 때, 샤워할 때도 주여 방언 주여 방언 주여 방언 슈퍼 가서 장을 볼 때도 주여 방언 주여 방언 이렇게 하면요 3일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방언 주여 방언 이러고 주님 앞에 매달려도요 틀림없이 그대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형제의 예를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빛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빛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고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머니 속 티켓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 난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his world 아담과 하와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려